안녕하십니까. 골닷컴 편집장 알팀입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또 이틀 연속 또 여러분들 뵈니 굉장히 기쁘네요. 오늘은 제 친구의 단위 얘기예요. 네, 이탈리아를 씹어먹고 있는 백전 노장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 또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질라탄의 활약이 요즘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탈리아를 씹어먹고 있어요. 뭐 오늘 새벽에 펼쳐진 칼리아리 원정 경기에서, 칼리아리가 또 하위권이거든요. 그 원정 경기에서 혼자서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이제 그 에이스죠. 찰라노글루와 이제 테오 등이 코로나 양성 반응 때문에 경기에 못 나왔고, 베나세르는 이제 또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좀 하위권이었지만 칼리아리가 질라탄이 혼자 원맨쇼를 펼치면서 AC밀란에서 그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뭐 슈팅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칼리아리가 좀 더 우세했어요. 그래서 AC밀란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질라탄이 혼자 또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2-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두 골을 추가하면서 이번 시즌 이제 12골로 득점 2위인데, 12골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8경기에서 12골을 넣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인상적이고, 이 중 PK 득점은 3골에 불과해요. 그리고 교체 출전 한 경기는 이제 부상 복귀하면서 5분 뛴 경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발로 7경기, 교체로 한 경기인데, 한 경기 교체는 사실 이제 짧게 뛴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영향을 크게 못 줬고요. 어쨌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큰 임팩트로 12골이나 집어넣고 있는데, 좀 더 인상적인 거는 이제 선발로 나온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제 자신의 유럽 5대 리그 경력 최초로 선발 출전 9경기 연속 지금 득점 행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이렇게 따져서 이제 52분당 한 골을 넣고 있는 셈인데, 거의 뭐 풀타임 뛴다고 하면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 넣는다는 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참고로 세리에 지금 득점 1위는 14경기에서 15골을 넣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입니다. 3골 차니까 이제 금방 또 따라잡을 수도 있는 또 상황이고요. 어쨌든 8경기 12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록은 AC밀란 레전드 반바스텐 이후로는 이제 구단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경기 이후에 이제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네, 여기서 질라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쿠테드를 믿습니까? 나는 질라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말디니에게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뭐 지금 페이스라면 이제 재계약은 거의 뭐 확실시 되지 않을까. 뭐 물론 노장이기 때문에 이제 1년씩 뭐 재계약을 하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다음 시즌까지 재계약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보이네요. 네, 지금 또 시즌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AC밀란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질라탄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풋볼 인덱스에서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질라탄은 2020년 기준으로, 칼렌더 기준이죠, 24경기에서 20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뭐 경기당 공격 포인트는 이제 한 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제 AC밀란은 세리에 A 승점 1위, 무려 79점이나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 숫자로만 봐도 무려 세리에 1위 23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질라탄이 이제 1981년생입니다. 이제 만으로 따지면은 생일이 10월 3일이거든요. 뭐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또 굳이 따지면 만 39세인데, 사실 우리 나이로 치면 또 41이에요. 41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까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와, 이게 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아닌가. 참고로 요 또래의 또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사람들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아스널의 감독을 맡고 있는 미켈 아르테다 감독이 82년생입니다. 1982년생.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더비 카운티의 정식 감독이 된 웨인 루니가 1985년생. 후배예요, 질라탄에 비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북 현대에서 새 출발하는 박지성, 그 테크니컬 디렉터가, 어드바이저죠, 공식 명칭은. 네, 1981년생. 하지만 요분이 이제 또 빠른 81. 그리고 또 한 명, 그 골드컴 코리아 편집장, 알팀은 빠른 82. 네.
거의 뭐 동갑이니 친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굉장히 또 다른 모습, 친구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동년배는 물론이고 이렇게 후배들까지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대 아직도 최고 수준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즌 말미에 또 밀란과 질라탄이 어떤 모습을 있을지, AC밀란이 또 유벤투스의 아성을 꺾고 세리에A 챔피언에 또 등극을 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저희 골닷컴 코리아는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